반갑다모. 돌아온 운타라 만타라의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들리시냐모? 예, 들린다모. 결혼은 하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도 없고 다만추를 추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개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결혼 정보 회사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왜냐면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라서 초반이면 아직 그런 걱정은 안 하겠는데, 친구들은 또 아기도 있고 뭐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뭐 가족 행사를 가게 되면은 이게 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실례지만 제가 물론 그렇게 연애를 잘 저도 많이 안 해봤는데, 연애 몇 번 해보셨어요? 저요? 그래도 한 10번은 되지 않을까요? 응? 사실 이 분야도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요즘은 그냥 혼자 사는 사람도 엄청 많아졌잖아요. 근데 혼자는 살기는 싫고. 아, 이것도 제가 또 이 분야 전문인데 그러면 그 소개팅을 제가 또 여기서 직접으로 제가 연결시켜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는 남성분, 남자를 볼 때 어떤 걸 보시나요? 자상한 사람? 책임감 강하고 저희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 그러고 제가 나이는 많지만 제가 롤을 또 좋아하거든요. 네. 같이, 근데 같이 하면 싸우게 되던데. 해보셨을 때 싸우셨어요? 네. 아, 일단 오케이. 너무 쉬운데요? 외모 이상형 말씀해주세요. 외모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1, 2, 3, 4 기본 베이스야. 뭐 잘생긴 사람이 좋긴 한데 뭐 그거는 좀 욕심이고. 귀엽게 생긴 사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이 차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티모는 저는 사랑을 싣고. 뭐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요? 얼굴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yes or no로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네. 이 사람 근데 돈 잘 벌어요. 경제적 능력이 제 생각에 3번은 믿고 가셔도 돼. 그리고 롤 너무 잘해가지고 님이 만약에 트롤을 하고 뭐래도 이 친구는 그걸 화 안 내요. 그냥 더 좋구만, 나이스, 더 재밌네 이럴 친구라서 모든 이상형 조건이 다 맞거든요? 책임감도 잘하고 싸우지 않고 자상하면서 가족한테 무조건 잘해. 이거는 뭐 이 완벽한 조건을 가진 친구 제가 지금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얼굴 외적인 이상형 어떠세요? 아 진짜로 이 친구 말고 또 있긴 한데 자상하고요. 이 친구도 롤 할 때 절대 뭔 짓을 해도 화가 안 나요. 이미 엄청난 것들을 다 겪어봐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 1번은 죄송해요. 이걸 포기하셔야 돼. 이거 포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혹시 얼굴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괜찮아요? 그 나름 가르마도 좀 신경 쓰는 친구예요. 꾸밀 줄 알아요. 이 친구도 말씀해 주신 조건에 다 부합이 돼요. 돈 많이 벌어요. 이 친구 돈 많아요. 장점 돈 많음. 근데 죄송해요. 장점이 돈밖에 없어요. 그럼 친구는 뭐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거짓말하면은 이거 내가 잡혀가잖아요. 제가 지금 두 명 소개시켜드렸어요. 이거는 못 맞춰드려요. 대신에 포기할 건 하셔야 돼. 죄송해요. 1번을 맞춰드렸어야 됐는데 제 주변에 1번 맞추기가 어려워요. 마지막 한 명 있긴 한데 이 사람은 1번도 좀 어느 정도 맞아요. 괜찮죠? 네, 1번 조건까지도 되면서. 근데 죄송해요. 제가 3번은 좀 안 돼요. 나머지 두 명에 비해서 3번은 안 돼요. 이거는 좀 갭 차이가 커요. 뭐 돈은 뭐 저도 보니까 진짜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아 물론이죠. 근데 죄송해요. 근데 이것도 하나, 이 친구들이 숙기가 없어가지고 못 만나실 수도 있어요. 고민 좀 해결되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파이팅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오늘의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 자 이 판은 또 트록스입니다. 아트록스 또 나와가지고 아트일 때는 짜방패 들어준다 마우. 근데 아트록스 저기서 숨어서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괘씸하지? 그러면 나는 그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무빙해서 라인 밀 건데? 아트야?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자 이제 너 Q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 이거 먹으려고 쓰겠지? 살짝 피해주고 두 번째 Q 사거리는 짧을 텐데? 그럼 한 대 맞고 그럼 난 이제 2대 찍고 안무빙 평타 때려봐. 때려봐.
형 다 때려봐. 너 이름 안 찍히잖아. 피해주고 투까지. 이거는 CS 좀 포기하고 이렇게 딜기어 넣는 게 더 좋아요. 큐이 쓸 거지. 살짝 빼줘. 봐라? 이게 맞아? 살짝 사고. 다이브강 나왔죠? 자, 독땜 끝나면 3, 2, 1. 지금이야. 3렙 찍히기 전. 잡았어. 여기서 바로 집가. 나는 정글 오면 죽어드려. 비에고야 오세요, 죽어드릴게 라고 하면 안 와. 아, 근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이거 비게이 때 갱 오는 거. 뭐 이러면 좋고. 그러면 이제 탑은 터졌죠 거의. 그니까 뭔가 내가 라인전 어? 에고가 이거 디바 주는 거 봐라. 에고 귀엽네. 에고 여기 있어요. 비에고 이런 거 여러분 팁 하나 알려드릴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막 나는 앞에서 견제하겠다 이런 그 스탠스를 취해야 얘도 집 가다 끊어. 이런 거 한 대 맞아주고. 자 이러면 막 저기서 부시에서 플래시 W 나와요. 저 에고 뭐해 저기서. 자 이제 이거는 100% 탑이야. 탑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냐. 바로 신속신 살짝 옆으로 꺾어주고 실명 빵 때리고 버섯으로 라인 밀었으니까 바로 집. 이러면은 갱턴 한번 받아주고 신속신이니까 라인 손에 없고 핑크 사주고 피 어차피 풀로 채울 수 없.. 안 채워도 돼. 어차피 집가 상태 안 좋아서. 어차피 피 안 채워도 기발로 찹니다. 이게 뭐야? 나 좀 철거 좀 하자 아트야. 자 이제 심리전 살짝 사선 피해주고 피해주고 버섯 깔아서 3타 Q 못쓰게. 그리고 바로 밀어주고 아래쪽에 핑크 받고 온다. 뭐 핑크 정리하면서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꿀얼매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꿀얼매를 터트려주고 솔방어다 터트려주고 와드 받고 비이고 위치 체크까지. 그럼 이제 이 핑크 지우러 나오겠죠? 나 근데 그런 거 안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라인을 밀어준다. 비에고가 저거 살짝 내려가는 척 하면서 탑다운 끌어올릴 것 같은 그 무빙 보신 분? 바로 검거 들어가요.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몰래 여기다 와드 박으면 돼. 근데 이거 아트도 체크했지. 이러면 이제 비에고가 탑에 안 와요. 그러니까 철구를 한번 해보는 척 하면서 큐 쓸 때? 오케이 천천히 비에고 아래 보였고 이런 빨리 밀 필요가 없단 뭐? 보고 드립니다. 자 지금 니코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라인을 밀어줘야겠죠? 천천히 패시브 써주고 지금 인. 자 빼요 이제. 이런건 탈만 빼도 이득이죠. 그러면 이제 솔직히 이건 못와. 어라? 올거 같은데? 아 이러면 나 안가. 너 뭐야 바로 다이브각인데?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는 또 뭐야? 이건 뭐야? 아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탑라이너는 합류한 내 잘못이야. 이거는 근데 진짜 합류한 내 잘못이야. 저거는 그냥 죽게 냅두고 내가 혼자 탑 찢어가지고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잡았어야 됐어. 그러니까 아트 입장에선 행복한 거야. 내려가기만 해도 행복한데? 내려가서 죽었네? 아 누군가 왔다. 그가 왔구나. 기다려봐.
일단 이거 갔거든요. 아 이거 이 친구 바텀 다이브 해주나요? 에고. 근데 이거 너무 로밍 가면 라인 다 밀릴 거. 이거 너무 바텀에 시간 많이 쓰는 거 같은데. 아 이럴 거 같더라. 오케이 괜찮아요. 전 탐민다 뭐. 뭐 아트 보였지? 아트 보였으니까 빠르게 한번 밀어요 그냥. 도망쳐. 지금 아트 비에고 오는 중. 집 갔다가 제가 보스로 갑니다. 저는 타워 있는 쪽을 가야 돼요 항상. 티모는 니코는 합류하는 게 좋으니까 탑 갔다가 본대. 자 이제 여기서는 선택의 가지가 두 가지. 밀면서 한타 보기. 내가 한타 볼만한데? 와! 아 방금 꺼낸 라칸형! 아 왜 그래? 아 근데 이러... 그만! 오호! 이거 왜 여기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우리 턴 너무 길게 썼어. 봐봐도 손해야. 이거 탑 비쳐나가고 미드 밀려가지고. 어 좋은데? 이거는 맛있는데요? 어 얘 뭐야? 야 카이사씨! 아 얘 뭐야! 잡았고. 야 카이사 둥글게 둥글게 잘한다? 자 이러면은 티모는 복간다 뭐. 가봐.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킹트록스 된다 이거? 오케이 아트 먼저 잡아주고 뒤에거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용까지 먹고 바론까지 렛츠고. 라칸이 확실히 이니시가 시원시원해. 디에고 마크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때려. 굿! 여기까지? 우와! 와우! 좋아요. 지금 KD 좋고, 레벨 상황 좋고, 모든 지표가 티모한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또 꿀팁! 탑으로 가면 바로 오는 게 보이잖아. 근데 심리상 아트록스는 이 라인을 밀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래로 빼. 근데 밀죠? 그럼 가서 죽이는 거야. 하이! 살짝 피해주고 일부러 맞고 버섯 깔아서 시야 체크해주면서 이제 따라가진 않아요. 버섯 터졌고 그렇지 버섯! 버섯 터졌고 버섯 터졌어요. 어시 주세요 어시. 인장 좋았어. 어그로 잘 뽑았죠 아트록스? 근데 이젠 진짜 이김. 16티모는 못 맞거든요 아무도. 진짜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날라오면 인정. 우와 어 뭐야 아 클린즈야? 아 마체. 아니 내가 이거 질 수가 없는데 마체 클린즈는 오바죠. 와 어, 야, 뭐야! 와, 어시 뭐야? 매자의 육스택이다!
버섯으로 6어씨 팀원은 죽어서 버섯을 남긴다 뭐. 팀원은 밀어. 어 나 어씨 좀요. 어 어씨 좀 그냥 끝내. 자 버섯 아 나도 어씨 좀 에라이 아싸 10스택 나이스 다시 7층 올라가자. 자 뭐야 탑 아톡스네요. 가보자. 하이 그거 좀 따가울 거야. 이거 얘 Q 썼다 방금. 제 무빙으로 피했어요. 부시라서 안 보였겠지만. 그럼 이제 이거 먹으려고 Q를 쓰겠죠? 아. 자 이제 암무빙. 아트는 초반에 이렇게 미는 것까지는 되는데 신속신 나오기 전까지 라인전이 좀 중요함. 드드 역시 통튼 의진맨. 나중에 실명인데 하나 들려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공자 관람 시켜주신다네요. 나 사이브 너무 하고 싶다. 이거지 깔끔하게 도움핑 찍으면서 다이브 그러면서 돈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900원. 아트록스 CS 단 4개. 아! 괜찮아 쌍버프를 잠깐 맡겨둔 거겠죠? 이거는 어차피 비갭이라서 이번 건 그냥 괜히 질교하지 마세요. 받아 먹어야 돼. 쌍버프까지 있어서 여기서 반반 들고 나오면 다이브 당한다 뭐.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한 마리 빼고 다 먹음. 이거 팀으로 CS 먹기 아주 쉬워요. 천천히 평 다음 거 생각하고 평 기다렸다 아래 거 평 그다음 위에 나오는 거 평 하면 근거리 때리겠지? 근거리 억으로 끌리니까 한 대 때려놓고 평 이번 것도 근거리 때리니까 근거리 한 대 때려놓고 평 이번 거 평 Q 평 이러면 CS가 40대 27이 되는 거예요. 아군이 당했어. 근데 왜 아군은 또 계속 당하는 건데? 거리 조절해 주면서 평 조절해 주면서 평 평 평 평 한 대도 맞지 않아요. 저는 신속신이 나오면 일부러 맞아줘요. 사실 일부러 맞진 않았음. 자 이러면 버섯 깔고 그냥 딜교. 아 이거는 진짜 다이브 하고 싶다. 근데 점화가 안 돌아서. 야 죽어! 와! 근데 탑 0라인이라 나이스. 자 근데 여기서 항상 겸손하게 내가 상황은 좋지만 아트록스는 존중해줘. 아트록스가 세다 이거는 존중해주면서 압박을 해줘야 된다. 좋아요 딜교. 자 이러면은 점화 10초 뒤에 돌아요. 천천히 밀어줘요 천천히. 그러면서 나는 기발로 피 채워. 근데 뭔가 아리가 오는 것 같은데? 어 안 오네? 약간 정글 온 척. 근데 이거는 선 넘었잖아요.
와 이거 핑크 지으려고 하는 거는 진짜 내가 아무리 너를 존중해줘도 이건 안 된다. 버섯 밟아봐. 밟으면 바로 간다. 와 이걸 저렇게 피해? 아 저거 밟았으면 그냥 바로 더블킥으로 갔는데. 아이고 아 사실 졌는데 아니 어제 이기면 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또 거짓말은 못해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자 제가 아트솔킬로 보답해드릴게요. 까꿍 잡았죠? 잡았죠? 솔킬로 보답해드렸어요? 자 이따가 잡았죠? 와 이거를 버텨보겠다고? 자 들어갑니다. 잡았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여기가 정부는 아니잖아요. 경찰대에 규율을 깔고 풀까지 뺐죠? 솔킬로 보답해드렸다모. 자 이거 다이브죠? 어라? 아 근데 우리 정글 서폿이 은근 잘 돌아다녀. 이 세트로 돌아다니는 게 사실 포인트거든요. 정글 서폿은 이건 좀 급한데. 아 그러니까 잘한다잉.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 친구들도 여기서 팀워 오는 거 이쪽 부시에서 막 끊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안 오죠. 그래서 아리 테스트 한번 들어갈게요. 여기서 갑자기 집을 끊고 날 잡으러 온다? 그럼 아이번이 있다는 거임. 자 아이번이 있는 척을 안 해. 너는 죽었어 임마. 어 노틸! 야 정글 서폿이 있는 거였다! 기다려봐요. 어? 어라? 야 잘 숨었네 나? 근데 나도 이제 오는 거지 우리 팀도. 너네만 있어? 우리도 있어. 자 이런 거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미리 버섯 깔고 경찰 다녀오겠습니다. 디모 등장! 아이고 멀리 가십니다. 나이스 무틸러스. 근데 나름 예리했어. 그 이러면은 인장 한번 갑니다. 슬쩍 350원 있을 때 인장 가는 건 국룰인 거 아시죠? 자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기발 터트리려고 때린 거임. 막타 치려고 한 거 아님. 근데 가끔 이런 것 때문에 정글러들 그냥 오픈하더라. 야 죽은 거 같은데? 아 이렇게까지 안 들어갔어도 됐을 것 같은데. 다 잡았는데? 나무 하이 바로. 오! 와 큰일날 뻔? 매자이 갈게요 이거. 자 쭉쭉쭉 라인을 밀면서 영역을 넓혀간다 뭐. 그러면서 아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라인 밀어주면 된다 뭐. 자 아리 발견. 얼굴만 맞대고 있어도 된다 뭐. 이러다가 땀이 열릴 것 같다 그럼 이제 그때 합류해서 버섯을 아니 얘들아 와 근데 이게 노틸이 안 죽었어? 우리 노틸 점사하고 시작한 건데? 아니 얘들아 안 돼.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끝낼만 하죠? 아, 이 아리, 아리야. 아니, 아리 친구 아까부터 너무 날래. 너 너무 날래. 여기까지. 무시하고 밀어. 나이스! 굿. 아, 다행이다. 진짜 이거 아이번 아펠에 질 뻔? 캐리. 자, 여러분. 조명에 피부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선크림 바르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선크림 바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선크림을 준비해 주시고, 한번 짜서 앞으로, 한번 짜서 앞으로, 옆에, 가운데 코, 옆. 야, 안 탄다고? 아니, 피부 탄다며! 아, 타요? 아, 손 씻으라고? 그거는 콜을 해줬어야지, 여러분. 근데 오히려 다행이야. 이거 선크림만 짜서 손 씻고 바르면 되잖아, 그죠?